안녕하세요, 에스하우징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매물은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위치한 도시형 아파트입니다. 한계동 171세대로 이루어져 있는 현장이고요. 타입은 2룸부터 3룸까지 아주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 현장이에요. 근데 요즘에 딩크족 분들도 계시고 부동산 가격이 워낙 올랐기 때문에 소형 평수 원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 것 같아서 오늘은 합리적인 분양가에 심지어 할인 혜택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투룸 세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해당 현장의 주차장인데요. 뭐 기본적으로 주차는 당연히 100% 주차가 가능하고 가까운 역으로는 인천시청역이 도보로 5분에서 10분 정도밖에 소요가 되지 않습니다. 인천 1호선과 인천 2호선을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아주 적합한 매물이에요. 그리고 구월동 뭐 인프라 좋은 건 인천 사시는 분들은 당연히 아실 거고요. 주요 상업시설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 있잖아요. 직장도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서 언제나 선호도가 높은 그런 동네인 것 같아요. 자, 그럼 간단한 매물 소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빠르게 내부 소개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전실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실이 투룸인데도 상당히 여유 있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바닥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으면서 디딤석도 함께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중문을 포함해서 현관문 정면으로도 불투명 유리로 되어 있는 창문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개방감이 있어서 좀 답답한 느낌이 없는 그런 전실이에요. 신발장은 키 큰 장 총 3칸 준비가 되어 있는데 가운데 전진 거울 함께 설치가 되어 있고요. 자, 하단부는 이렇게 띄움층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인테리어 소품 같은 거 놓고 효과 보시기에도 아주 좋을 것 같고요. 자, 중문도 큼직하게 설치가 되어 있어요. 불투명 유리랑 화이트 컬러의 프레임이 아주 깔끔한 3연동 슬라이딩 타입의 중문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불투명 유리라서 사생활 보호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아주 적합할 것 같습니다. 자, 중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오면 굉장히 깔끔한 면서도 정갈한 내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거실부터 살펴볼 텐데요. 일단 거실의 바닥은 포세린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고 TV월도 같이 이제 비앙코 무늬가 들어가 있는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어서 이질감 없이 참 통일성 있는 인테리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천장의 조명은 메인 조명 가운데 있고요. TV월과 소파월 쪽으로 간접등 있고 포인트 조명까지 함께 설치가 되어 있네요. 창가 쪽 천장에는 시스템 에어컨과 전열교환기 함께 설치가 되어 있고요. TV월의 맞은편 소파월은 깔끔하게 벽지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면적 자체는 뭐 3룸에 비해서 좁은 느낌은 있을 수는 있는데요. 이제 뭐 2룸 자체가 또 대가족이 거주를 하시는 주거 공간은 아니기 때문에 뭐 두 분이나 뭐 세 분까지도 충분히 무난하게 생활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거실을 살펴봤고요. 거실 옆에 있는 첫 번째 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방은 면적이 거의 뭐 완벽한 정방형에 가까운 구조로 되어 있어요. 아주 반듯하면서도 이제 벽지도 한 가지 색상의 벽지로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고요. 조명은 초절전 LED 조명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작은 방이거든요. 근데 가로 세로가 전부 다 2m 중반 정도가 되기 때문에 뭐 만약에 신혼부부 분들이 거주를 하시다가 자녀분 놔도 아이들 방으로 활용하기 충분할 것 같습니다. 가족 수가 적으신 분들은 다용도실이 있는 방이다 보니까 전용 세탁실 있는 뭐 옷방이나 서재 같은 걸로 활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수전 콘센트 당연히 있고요. 자동 창문 개폐기도 있고 보일러실은 철문으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다용도실 자체가 층고가 상당히 높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세탁실 겸 창고로 활용하기 아주 적합한 공간입니다. 자, 다음은 다시 거실을 지나서 두 번째 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방 여기가 메인룸입니다. 메인룸답게 면적이 상당히 좋아요. 가로 세로 전부 다 3m가 넘습니다. 자, 부부 침실로 활용하기 충분한 내부 면적을 보유한 공간이고요. 여기도 첫 번째 방과 동일하게 벽지는 한 가지 색상의 벽지로 마감이 되어 있네요. 자, 안전사고 대비한 왕관기 내부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큼직한 창문도 있습니다. 면적이 좋다 보니까 대형 침대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가구들 비치하기 충분한 공간이에요. 바닥은 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빠르게 거실과 두 개의 방을 살펴봤고요. 이제 안방과 주방 사이에 위치해 있는 욕실 보겠습니다. 자, 욕실도 굉장히 깔끔하게 준비가 되어 있죠. 자,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자, 변기 옆쪽으로 청소하기 편한 반달이 세면되어 있습니다. 그 위쪽으로 선반 있고요. 거울은 수납이 가능한 슬라이딩 거울장으로 설치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세면하시는 공간, 샤워하시는 공간은 파티션으로 분리가 되어 있고요. 바닥에 단차 시공도 있었네요. 그리고 선반형으로 되어 있는 레인 샤워기, 일반 샤워기, 코너 선반 두 개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벽면 타일은 다 스트라이프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네요. 자, 다음은 주방 보도록 할게요. 자, 주방은 거실과 확실하게 공간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뭐 책상 같은 가구가 하나가 있는데 이거 치우면 훨씬 더 넓을 것 같기는 해요. 자, 아일랜드 식탁 기본 옵션으로 제공을 해드리고요. 싱크대는 기역자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주방용품은 상부장과 하부장 통해서 수납 가능하고요. 요리는 상부 가스레인지로 가능합니다. 자, 후드 매립형으로 시공이 되어 있고 조리대 공간도 넉넉하면서 싱크볼도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네요. 싱크볼 옆쪽으로는 냉장고 자리 알맞은 곳에 위치를 해 있습니다. 그리고 주방 조명이 자, 매립등도 있고 다채롭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전체적으로 화이트 컬러로 마감이 되어 있어서 상당히 깔끔한 느낌의 주방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에 위치한 아주 가성비 좋은 투룸 매물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오늘의 집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금 화면 좌측 상단에 있는 번호로 문의 주시면 저희가 신속하고 친절한 상담 약속드리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영상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